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맨 처음 원예 치료를 입문하셨다면은 그걸 통해서 나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직업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스텝 바이 스텝이죠. 네. 처음에는 원예치료 커리어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부터 진행합니다. 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우리 사회 소외계층 곳이 있어요. 네. 특히 저희 한국 원예치료협회는 마음꽃 봉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가님처럼 이제 원예치료 나도 좀 가르치고 싶다 혹은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 막 식물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아, 맞아요. 원예치료가 사실은 네. 떠오르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예치료사라는 직업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치료사라는 자격증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원예심리지도사 또는 복지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도하는 곳은 그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미래 교육 원에서 원예 심리 지도사라는 자격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이렇게 하죠. 나는 꽃꽂이도 못해. 나 꽃 이름도 많이 몰라요. 나 식물 많이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꽃꽂이 플로리스트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또 식물을 막 잘 가꿔서 번식해서 판매하는 판매 직업이 아닙니다. 꽃이나 식물이 주는 그런 강점과 개성을 잘 끌어내서 내담자, 즉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대상자가 필요한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진단을 내려서 적용만 잘 시켜주면은 훌륭한 원예 심리 지도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네. 처음부터 배우시면은 원예 치료사 될 수 있습니다. 식물에 대한 뭐 지식이나 이런 게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필수는 아닌 거고 이 식물,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내담자와 소통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치유를 일으키는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은 네. 식물 이름이나 식물 특성 특성을 많이 알면 조금 유리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과유불급인 경우가 있죠. 네. 왜냐하면 지나치게 꽃꽂이를 잘하신 플로리스트 정말 전문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꽃꽂이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적장애 어떤 여학생이 꽃꽂이를 할 거예요. 네. 꽃꽂이를 딱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꽃꽂이 기본적인 꽃 디자인의 원리 중에 하나가 화형이 큰 것은 낮게 덜 핀 것은 위에 키가 큰 것은 뒤에 적은 것은 앞에 꽃게 이거는 굳이 우리 플로리스트가 아니라도 우리 상식적으로 꽃이 보여야 되는 그런 얼굴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꽂는 기술을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네. 지적장애 여학생이 꽃을 꽂은데요. 해바라기를 맨 앞에 꽂았어요. 네. 그러면은 플로리스트 즉 꽃꽂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불안해 보이고 눈에 거슬리겠죠. 네. 본인이 꽂아버린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심리 치유 기법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런데 원예 치료사는 원예 치료를 배우셨다면은 꽃꽂이를 잘 하신 선생님이지만 원예 치료를 배우셨다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큰 꽃이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꽃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할 텐데 혹시 앞에 꽂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대상자,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여학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큰 해바라기를 자기 얼굴에 대고요. 사실은요, 제가요, 얼굴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 내 얼굴을 가리게 해서 앞에 꽂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바로 인지적 오류죠. 잘못된 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형창, 고착시키는 관계인데 그를 인지 오류를 재구성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뒤에 숨으려고 크게 꽂았군요. 그런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니까요 사람이의 꽃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1번, 두 번째가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얼굴이 먼저 나오고 이 꽃을 약간 낮게 꽂아서 뒤에 꽂으면은 훨씬 화려한 꽃동산이 될 건데 어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진행하면은 그 이 학생도 그래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심리치료가 되겠죠. 작가님이 지금 이제 이대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원예 심리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뭐 자격증이나 이거 나오는 건가요? 자격증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겠죠. 아,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원예학이라든지 네. 원예치료학 개론이라든지 그다음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매력적인 것이 하나가요. 팀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초 모의 강의를 합니다. 네. 법대생들은 모의 재판하듯이 네, 네. 또 의상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패션쇼를 진행하듯이 저희 원예치료 선생님들도요 공강 무렵에는 모의
강의를 제 앞에서 진행하죠. 마치 대상자가 치매어르신 있다든지 학생이 있다든지 다문화 가정이 있다든지 그 대상자를 가상하에 강의해서 피드백도 받고 전문 강사로 나아가는 발돋움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기존에 수많은 원예치료와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하고 발표하는 그런 수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질 높은 교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공부해야 이게 자격증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격증이 너무 어려우면은 중간에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렇다고 완전히 완화되면은 원예치료사로서의 가치와 또한 이렇게 능력이 자칫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원예 심리지도사 2급하고요 네. 원예 심리지도사 1급이 있는데요 2급은 한 학기 정도 꾸준히 학교에서 공부하시고요 네. 합격시험 하시면은 2급이 되고요 네. 또 1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심화 과정도 마쳐야 되고요 또 세미나가 있어요 저희 한국 원예치료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세미나도 일정 부분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그냥 내가 나가서 어디 가서 강의하고 싶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교육도 몇 회 이상 해야만이 1급 자격증 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논문을 좀 발표하고 그럼으로써 네.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학문과 연관될 수 있는 원예치료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 이제 수업을 참여해가지고 코스들을 밟아 나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실까? 예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현직에 계신 대학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것도 과도 완전히 다른 이질. 네. 또 하나는 심리 상담 전문하신 분들, 또 하나는 당연히 사회복지 관련 플로리스트들 기본이시고요.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받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폭이 네.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부터 해가지고 네.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이 교육 과정에서 네. 우리 이와에 대해서 제공하는 원예 심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힐링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런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종강 때 되면은 교수님 저 우울감 너무 힘들었는데요. 교육 과정 통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회복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이 그 다양한 연령대, 네. 다양한 전문 직종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세 번째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이대 평생교육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 말씀 좀 잘하셔가지고 와 원예 치료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마 눈이 뜨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조금 내가 저 너무 재밌고 나도 식물 좋아했어. 저걸 좀 자격증을 따서 나도 좀 전문 강사나 혹은 상담사의 길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만약에 그 2급을 넘어서 1급을 넘어서 더 이제 전문가의 있습니다. 길로 가게 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호 중요한 질문이죠. 네.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없으면은 때로는 많이 지칠 겁니다. 그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맨 처음 원예치료를 입문하셨다면은 그걸 통해서 나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직업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스텝 바이 스텝이죠. 네. 처음에는 원예치료 커리어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부터 진행합니다. 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우리 사회 소외계층 곳이 있어요. 네. 특히 저희 한국원예치료사회는 마음꽃 봉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을 통해서 식물에 대한 특성과 이해도 배우고 네. 또 자연스럽게 강의 스킬도 기르고 그러면서 자기의 커리어도 쌓아가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하나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직업이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내 것 단계로 올라갈 때까지는 최소한 3년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예치료는 조금 그보다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네. 1년이면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2, 3년에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또 10년 동안 성장 못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업이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걸 주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신다면 충분히 집중해서 하신다면 저는 2, 3년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좀 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많아가지고, 만약에 뭐 좀 내가 암을 앓고 있다, 내지는 뭐 주변에 좀 암을 앓고 있는 분이 있어서 선생님을 딱 소개시켜서 야 원해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1대1로 뭐 개인적인 면담이나 상담을 한다면은 뭐 그런 시간과 여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단 그룹으로 뭐 전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곳은 기본 20명 이상 이렇게 놓은 곳에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면 본인이 암을 치유하고 있죠. 회복 단계라든지 치료 단계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집단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 동료들과 또는 전문 강사를 통해서 꽃이나 식물을 만지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5라면 그 10 이상을 다른 외부의 환경에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강의는 첫째,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이 다음 주가 기대되는 수업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 암을 좀 겪고 계신, 앓고 계신 분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원해 치료 방법. 원해 치료 프로그램이요? 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암이나 투병 하신 분들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 외적인 고통 중에 하나가 탈모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 무기력함, 탈모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식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요. 잔디 인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잔디 인형이라는 것은 잔디 씨앗을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어서 싹을 틔우는 과정인데요. 처음에 싹이 나기 전에는 무엇처럼 보일까요? 탈모, 대머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너무 무미건조하고 마치 생물이 살아있지 않는 듯한 무생물인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꾸준히 분무하고 습도를 유지시켜주고 광을 비춰주면은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뾰족뾰족뾰족 하나씩 올라오죠. 그런 것이 어느 날 한 달쯤 되면 완벽하게 구성해지는 걸 볼 겁니다. 만약에 암을 통해서 본인의 외모라든지 또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분무해주고 습도를 유지시켜으로써 싹이 나듯이 본인의 병도 언젠가는 완쾌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 신상옥의 원해심리TV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종종 놀러오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이 원해치료 또는 원해심리, 인사이드 원해심리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과 식물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유심히 관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사이드 원해의 심리의 저자 신상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